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자막 작업하는, 타이틀 작업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영상은요, 이렇게 아침에 선셋이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이 앞부분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러닝을 하는 이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 자막을 넣어볼게요. 프리미어 CS6 버전에서는 타이틀을 넣기 위한 기능이 여기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 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타이틀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상단에 타이틀이라는 메뉴에 뉴 타이틀, 디폴트 스틸 요렇게로도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CC 버전으로는, 클라우드 버전으로는 타이틀이 여기 T자 모양으로 글자 쓰기는 직접 화면에 쓰기고요. 예전에 타이틀 쓰기를 하시려면 레거시 타이틀, 파일 메뉴에 New Legacy Title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CS6이기 때문에 New Title 들어가 볼게요. OK 해서 새로운 타이틀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상단에 이 버튼은 배경음을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Show Background Video 버튼 되겠고요. 여기에 글자 한번 쓰겠습니다. 저는 Happy Day라고 써볼게요. 자, 글자를 이렇게 쓰고 나서요, 사실 글자는, 글자에 대한 속성은 타이틀 프로퍼티스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에서 속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글꼴 되겠고요. 그리고 폰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글꼴에 레귤러냐 이태릭이냐 볼드냐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글꼴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이 되는 글꼴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작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글씨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리딩은 줄간격, 커넥은 자간, 트래킹도 자간 되겠는데요. 트래킹 같은 경우는 커서가 있는 지점의 자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이 바로 글자의 색상이에요. 필 옆에 컬러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런 컬러를 선택해 보죠. 그리고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글자의 크기 조금 더 키우고 배치를 잡아 볼게요. 그 다음 뭐 스트로크는 글자의 테두리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좀 깨끗하게 한 요 정도로 글자를 사용해 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얼라인 정렬 부분에 센터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이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주면 정중앙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창을 닫고 현재 쓴 타이틀을 비디오 2 트랙에 배치해 주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예쁘게 배치된 타이틀을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스틸컷으로도 좋지만 움직이는 글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 주면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때 상단에 롤 크롤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움직임을 설정합니다. 자, 버튼 눌러서요, 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릴게요. 스타트 오프 스크린 화면 바깥에서 시작, 그리고 엔드 오프 스크린 요거까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오케이 해볼게요. 글자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잠깐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 타이틀 다시 더블 클릭하고요. 롤 크롤 옵션 들어갔을 때 엔드 오프 스크린 체크를 끕니다. 포스트 롤을 30 주게 되면 30프레임 동안 멈춰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해볼게요. 창 닫고 플레이를 해보면 글자가 올라오고 잠깐 멈추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가 봅니다. 롤 크롤 옵션에서, 자, 이때 이지 아웃 끝부분을 30 정도로 배치를 끝부분에 더 주겠다 라는 형태거든요. 요거는 끝부분에 글자가 천천히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속도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다시 창을 닫고 플레이를 해보면 천천히 올라와지면서 잠깐 멈춰지는 요런 타이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막은 마찬가지로 컨트롤
저기 타이틀 작업인데요. 컨트롤 T 해볼게요. 단축키입니다. 오케이 해서 창이 열렸고요. 여기에 자막을 쓸게요. 자, 글자를 쓰겠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조깅으로. 자,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글자 같은 경우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서 글자가 가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밑에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상자를 여기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상자를 그렸고요. 이 상자의 필 컬러는 깜장색 줄게요. 근데 너무 검어네요. 이럴 때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게 되면 어느 정도 비쳐 보이는, 영상이 비쳐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글자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오! 글자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 글자를 먼저 쓰고 사각형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사각형이 위에 덮어 씌워진 거예요. 이럴 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렌지, 배열을 Send to Back, 제일 뒤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각형이 뒤로 가고 글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기 좋게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뭐 글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각형을 조금만 키워보죠. 위치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아주면 일반 자막 글씨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나는 흘러가는 자막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글자를 더블 클릭해 들어와서요. 롤 크롤 옵션 눌러서 크롤 레프트,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오프 스크린, 화면 바깥에서 시작할 거고요. 포스트 롤, 마지막에 30프레임 멈춰 있을 거고요. 이즈 아웃, 끝부분을 천천히 50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오케이. 자, 창 닫고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끝부분 천천히. 자,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만든 걸 가지고 같은 플랫폼으로 글자만 바꿔볼게요. 현재 타이틀 더블 클릭해서 요 첫 번째 버튼입니다.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 자, 요 버튼을 짠 눌렀습니다. 오케이 해주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걸 기준으로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자, 얘를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시간은 이 타임바의 시간이 바로 현재 이 타임바의 백그라운드가 나타나시고 있고요. 자, 여기에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더블 클릭하셔서 다른 글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바꿨습니다. 이 기능은요, 아까 롤 크롤 옵션이 적용된 걸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을 닫고 현재 만든 타이틀을 저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줬더니만 첫 번째 자막 지나가고요. 두 번째 자막 지나가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스틸 자막 만들기, 그리고 기본 롤 옵션과 크롤 레프트 옵션까지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